저 뒤에 있는 저 봉우리가 무룡산입니다. 무룡산. 무룡산에서 이제 소타원형 마치고 건너편 삭갓봉 앞에 있는 봉우리가 삭갓봉입니다. 저 삭갓봉에 가서 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데 50분, 삭갓봉 가는데 40분. 오늘 좀 기름이 끓어서 한 2시간 정도 후에 저 삭갓봉에서 나올 겁니다. 저 뒤에 있는 봉우리가 남덕유산입니다. 남덕유산. 그 다음에 그 우측으로 있는 그 봉우리는 이제 서봉이라고 합니다. 서봉. 자,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무룡산 지나서 삭갓봉에 올라와 있습니다. 1418m입니다. 빡세게 올라왔습니다. 미끄러워서요. 빙판 길을 이렇게 북쪽은 그대로 빙판이 있어갖고 미끄럽습니다. 오전에 갔던 무룡산입니다. 다 뒤가 덕유산 향적봉, 설천봉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아래 황전마을입니다. 거창군 황전마을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반대편 저쪽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곳이 남덕유산입니다. 남덕유산. 오른쪽은 서봉입니다. 서봉. 여기서 저희 가는 거리가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입니다. 여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쪽 영각사 쪽에서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빨리 안테나 치고서 교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늦게 아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옷 벗고 지금 일광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쪽에 저 무룡산에 그 레디알 그 꽂는 걸 놔놓고 와가지고 지난번에 지금 레디알 없이 지금 안테나 지금 무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그냥 케이블 없이 무전기 바로 안테나 꽂아 그래 쓰고 있습니다. 신호가 오늘 뭐 강교산 서울 거의 서울이잖아요. 상당히 신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리듬해 보죠 뭐. 시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알았으면 같이 또 산행 한번 했어도 되긴 됐었는데. DSFI-6K5XD 백운산 포터블입니다. DSFI 포스로 양키 알파 여기 6K2 브라보 차리 키로입니다. 알파 찍은 거 모두 콜 카피했습니다. 카피 따면 단번만 이렇게 정정 해주시고요. 저도 오늘 어디 어디였더라? 식장산 가려고 했다가 저번처럼 또 이렇게 못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가까운 흑성산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차량으로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있고요. 장비는 25W, 최대 출력 25W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력. 방금 집에 왔어요. 조퇴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신호는 59+30 잘 보내고 있어요. 네, 사카봉 제임스 단 007 카피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일까지 거기 있어요. 너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날씨 좋은 것 같아요. DS3FA, 저 4ZFA. 그럼 에브리 자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심히 하시고 하선 안전하게 하세요. 남방가지 73 조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소포 운영하시려고 올라오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DS3FIA 여기는 6K5CSL입니다. 어이님도 저희 쓰고 있는 것도 옛날에 한번 더 교신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렇게 베란다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교신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어이님과 교신 안 해봤는데요. 신호가 안 들렸는지 위치가 안 맞는지 신호가 안 들려가지고 아직은 뭐 교신을 못 해봤고 그렇습니다. DS3FIA 여기는 6K5CSL입니다. 오바 A4 DSRDY고요. 네. 아침에 무룡산에서 삭갓봉으로 어느새 이렇게 그냥 이동을 하셨네요.
날씨도 좋은 상태에서 다행히 그래도 좀 미끄러워가지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DS3FYA 사카뽕 DSRDY 아까 제이성 국장님 나오시길래 또 한 지역에서 소명이 또 나오면은 그래서 한참 그냥 건너뛰다가 인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내려가실 때도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세븐세리 3 프로리더 앵키 알파로 이렇게 카피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6 킬로 5 레디오 인디아 위스키 대구입니다. 외호인님 신호 시그널 레포트 5 5 정도니까 내려와봐. FYA 무주 덕유산 사카퐁 6기 5RIW 여기는 대구 달서구입니다. 파파제로 A 대구가 7이죠. 파파제로 7 달서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카퐁이라면은 그 송계리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마주보는 그 지역이 아마 사카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산행 중에 이렇게 또 신호를 내시네요. 아무튼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제 이름은 김수건입니다. 김치할 때 김, 수요일 할 때 수, 건사할 때 건, 김수건입니다. 우리 정자, 영자, 만자, 어이님, 잘 카피했습니다. DS3 FYA, 6K5RIW, 대구입니다, 오고. 저도, 하나로 출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DS3 FYA, 포트볼 4, HL5 BMF, 오고. 4, HL5 BMF. 예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볼 큐에서도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갈 때 하산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세븐티드림 고맙습니다. 성태상에 그렇잖아도 지금 PCH도 업무 중에 잠시 저 리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밖에서 들으니까 보이스 들리길래 잠시 기다렸다가 마이크 잡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여하튼 뭐 안전 산행하시고 다음 전소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여기서 좋아요. 해가 반짝 뜨고 많이 기운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활동하기 아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신호 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DS3 FYA, DS4 PCH. 하도록 하겠습니다. DS3 FYA, DS4 GTC. 감사합니다. 기대감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좀 많이 불던데, 춥지 않으시나 모르겠네요. 하산을 하셔야 된다니까,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황전마을로 갑니다. 무룡산 사카퐁 운영하고 황전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중간쯤 내려왔나 봅니다. 중간 조금 더 내려왔나 봅니다. 눈이 녹아서 물이 기가 막힙니다. 자. 물소리가 시원합니다. 폭이 뻥 흘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곡을 따라서 한 30분 정도만 내려가면 됩니다.